비주얼라이제이션이 왜 중요하냐면요. 데이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엔스콤 스콜텟이란 데이터를 보면 네 가지 데이터셋이 통계학적으로 분석했을 때 mean, sample variance, linear regression, 그리고 XY correlation까지 같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셋을 그래프로 시각화해 보면 얼마나 다른지 바로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요즘 접하는 수많은 데이터들은 3차원이죠. 그래서 기존의 2차원적인 그래프 차트도 효과적이지만 새로운 시각화 방법들을 시도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제 이름은 이도민이고요. 현재 드림웍스에서 리드 이펙트 아티스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소다비에선 빅데이터를 시각화하는데 그동안 드림웍스에서 배운 노하우를 가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저희가 영화를 만들 때 2D에서 3D로 넘어가면서 예전에 안 보이던 것이 많이 드러났거든요. 데이터를 시각화할 때도 기존에 많이 써왔던 2차원적인 방법보다 3차원으로, 또한 대중들이 더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시각화를 하게 되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빅데이터란 자료에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다비에선 현재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그중 저는 LA시에서 공유한 범죄 데이터를 가지고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고 있는데요. 영화에 들어가는 특수효과를 만들 때 쓰이는 기술을 가지고 새롭게 시각화를 해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영화에서 불을 만들 때 컴퓨터 안의 3차원 공간에서 기름을 붓고 거기에 뜨거운 열을 가하면 그 기름이 타면서 불이 만들어지는데요. 범죄 발생 지점을 지도 위에 표시를 하고 빈도수에 따라 기름의 양을 조절함으로써 범죄율이 높은 지역이 낮은 지역에 비해 더 큰 불로 타오르게 시각화를 해봤습니다. 또는 가정폭력만 따로 뽑아서 핏방울 느낌이 나게도 해보고요. 성별을 색깔로 나누고 조그마한 박스로 떨어뜨려서 남녀에 대한 범죄 발생률 차이도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영상을 만들면 기존의 학자들이 시각화한 자료에 비해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도 쉽고 범죄 다발 지역에 대한 경각심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데이터를 시각화할 때 일부만을 뽑아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전체를 다 시각화함으로써 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찾아내려고 노력 중입니다. LA 범죄 데이터를 받아보면 200만 개 정도의 정보가 있는데요. 소량의 데이터만 샘플링하지 않고 모든 정보를 처리 및 분석 후 시각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빅데이터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 수많은 데이터가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발표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해서 써야 하는지는 아주 지극히 소수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하지만 빅데이터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들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비주얼라이제이션인데요. 현재 데이터 분석 자료 중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제대로 활용하는 곳은 매우 드뭅니다. 그나마 몇 가지 시각화된 작업을 보면 오래전부터 쓰이던 2차원적인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소다비는 이런 평범한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를 시각화하는데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소다비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아래 소다비 인트로 영상을 클릭해 주시고요. 저희 채널로 오시면 범죄 데이터를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으로 시각화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